그리고 양비로 저 외로운 돛담배를 그 전송했다는데 무안하고 양죽기는 천리가 넘어요. 내가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그 알란 사람이 이 무안이 중심이라 하더라고. 동서남북으로 천리길을 뻗쳤다는 천리도 더 넘더라니까. 남경 우회가 양비요. 그리고 배 타고 외로운 돛담배 타고 강 따라 간 사람도 없어. 강은 바로 이 건너서 저 건너 건너갈 때 나룻배가 있지. 강 따라가면 죽어요. 급류도 있고. 그리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며칠 외로운 돛담배로 뭐 때문에 가냐 말이야. 육지로 가지. 그거 그리고 그 말이 안 맞아. 그 전혀 근거도 없이 그리고 매모양 맹자도 없는데 매모양 11살 차이야. 또 시인들이 다 유아독조입니다. 차라리 어떤 뭐 애인을 그리기 위해서 했다면 또 몰라. 전혀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죽어버린 이태백이 얼굴에 똥칠하고.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이 교수들이 엉터리로 번역했는고 싶으니까 중국 학자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북경에서 양반이 공부하다가 이 뜻 좀 해석하라니까 모른다 할 수는 없고 엉터리로 해석해 버린 거예요. 우리도 이런 세상을 볼 때 바로 보잔 말이요. 응? 해석을 하려면 살려줘야 되고. 또 이거 비판한다고 내가 소리 들으라 모르지만 엉터리로 못 외운 것이 한두 가지여야지. 그래서 세상을 볼 때 바른 눈으로 보고 바르게 인도하자는 뜻에 내가 얘기한 거지. 다른 게 아니야. 나는 고잼으로 살아 그냥. 그리고 또 소인체들은 그리고 나보다 나은 사람 내가 겁 안 난다니까. 나보다 못난 사람이 겁 나지. 우리 성철 큰심한테 가서도 내가 나를 그렇게 좋아하니까 내 마음속으로는 정말로 존경심이 나지만 내가 스님한테 박매를 맞아야 이익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끔 내가 마음속으로는 존경해도 버릇없는 행을 많이 했구만. 스님 요새 공부 잘 돼요? 내가 사람이 없어 스님을 찾아야지. 무엇이냐 물어보소. 그래 노화사님 너밖에 없대. 그렇게 좋아하셨구만. 내가 마음속으로는 정말로 존경하지만 앞에 한번 부딪혀보고 싶다니까. 온전히 나는 행동으로 보이고 싶어. 내가 가물가물 될 때까지도 내가 이 공부가 안 들어트러진가 그걸 좀 보려고 해.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가고. 돈은 차치하고 오용날기는 초연해야지. 그래서 어쨌든 내가 무슨 복으로 불제자가 됐는고 이 정법 만났는고 생각하면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난득이오 불법난봉이라 사람은 만나기 어렵고 부처님은 만나기 정법 만나기 어려운데 이 우리가 공부해야 되지 쓸데없는 먹는 타령이라고 허송세월에 되겠냐 말이오. 이 역사 속에 이렇게 멋지는 사람들이 많잖아. 가장 좋은 게 자기 찾는 길이오. 그리고 좋은 일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라. 그래서 중국에 이번 가면 눈뜬 사람이 없다. 내가 이걸 좀 지적하고 싶어. 사조 도신대사 뜻 가니까 그 금으로 큰 글씨가 써졌는데 아, 왜 저렇게 해놨을까 싶어. 사조 도신대사는 부처님입니다. 근데 깨치기 전에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 60년을 장자했다고 그래. 대단한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누구 마침 병이 나서 버려. 그리고 대의선사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임금님 어머니를 마쳤더니 병이 났으니까 또 병이 한번 나면 또 다음에 날 수도 있잖아요. 아예 그냥 불러들여 궁중에 와서 국사도 하면서 좀 의사 우리 어머니 좀 병 낫게 달라. 기가 찰 거 아니야. 이 목도 아래 병은 아무것도 아니구만. 그 마음병은 깨치기 전에는 안 돼. 그래 큰 스님 그거 가겠냔 말이야. 더구나 법을 받은 큰 스님인데 그래 안 가니까 무력으로 막 울려 장구를 보내. 안 오면 목을 비워라고. 세상에 그런 세상 옛날 임금도 있었던가 봐. 그래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목 빈다면 가겠어 안 가겠어? 목이 뭐여 대통령이 오라해도 버떡할 텐데. 그런데 안 갔다. 나라도 안 가지. 그 병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또 남은 고치고 남은 고치고 그런 병은 못 쓰잖아. 그럴 바에는 안 가는 게 낫잖아. 목을 비워간다니까 비워가라고. 큰 스님을 목을 빌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네, 그런 큰 스님이야. 근데 이 큰 스님께서 법문이 뭐냐면 그 앞에 백천법문 동기방천이라고 했더라. 백천법문이 동기방천, 백천법문이 다 방천으로부터 돌아온다 했는데 동기방천이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불이방천이라고 해야 돼. 백천법문이 방천을 여의지 않는다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공부가 조금만 되면 알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글이 뭐라냐면 하사묘덕 총재 심원이라고 했더라고. 하, 항하사를 줄인 것이 사요. 항하사 그 묘덕, 묘덕도 다 마음에 있다. 묘, 항하사 굳이 그럴 바에는 항사묘용도 묘용이 그러면 안 되는 거라. 항사묘용도 총재 심원이라 다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일체 유심결은 그 뜻이거든. 그래서 내가 그걸 갖고 시를 진 거예요. 이번에 중국 가서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은 황매산이 아니에요. 황매현이요. 우리 그전에 법문 들 때는 황매산에 오조홍현대사라고 했는데 황매산이 아니더라니까. 황매현에 동쪽에 있는 것은 동산이요. 서쪽에는 서산인데 서산에는 쌍봉산이 있는데 그거는 그 사조도신대사가 주서가지고 동산에는 봉황산이 우리 부석사 뒷산에 이런 봉황산이더라니까. 봉황산에는 오조홍현대사가 계셔서 그러니까 황매현을 중심으로 그쪽에 아주 선종의 중심이라. 그래서 그 사조 도신대사가 그 내시 그러니까 사조 도신대사를 칭견하려 쌍봉산에 이르니 백천법문 동방천이라거나 칠업구를 하려니까 이제 귀자를 뺀 거예요. 백천법문이 방천이라니 사바세계 다 방천이야. 방천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한다. 이 법문이 꼭 어디 절에만 있는 게 아니야. 부처님한테만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우주 법계 가득 차 있다. 알고 보면 항상 묘덕이 아니라 항상 묘용도 총계 심원을 나는 줄이니까 총계 심이랑 다 마음에 있는데 일년방아 법계 진열구나 한 생각 몰록 놓아버리니 법계가 다 한다. 이렇게 제가 처음에 시읊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것은 이 큰 스님께서 사체도 좋고 보니까 큰 스님들 대부분이 산세가 좋더라고. 우리 신라 스님 법남 큰 스님이 거기 아주 큰 스님 수제자로 들어가요. 지금 탑속에 모시더라고. 우리는 그 우주가 다 내 부모 형제 아님 있으려마는 신라 때 고승이 여기 와서 이렇게 공부했다면 이렇게 새롭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데 가서 한번 칭견도 하고 여행을 하면서 뭘 배워야 돼요. 근데 그 스님들께서 자기 제자 오조홍인대사가 심어놓은 나무, 사조대신대가 심어놓은 나무가 지금도 아주 성성해요. 상운백이라 상서로 서상자 구름은자 이 자백자 상운백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내가 옛날 정강 큰 스님한테 법문 들 때는 소나무라고 들었거든. 그래서 유심삼아서 봤는데 거기서 이제 자백자니까 그냥 소나무백자로 표현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나무가 요새는 막 생기가 돋아나가지고 아주 싱싱하더라고. 근데 그 소나무 심는 사연을 내가 오늘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신심날 글귀요. 이 대목을 꼭 해야 된단 말이요. 그 사조도신대사가 60이 되도록 깨친 사람이 없어 제자가. 그 법을 전해줘야 되겠는데 걱정이다. 근데 하루는 80 먹은 노인이 오더니 나 스님 깨쳤습니다 그래. 이 얘기해보니 진짜 깨쳤어. 근데 깨치기는 깨쳤네만 내가 자네한테 법은 전해줄 수 없네. 그걸 어쩔 수 없습니까? 아 나보다 먼저 죽을 텐데. 그리 새 옷 갈아입고 오느라거나 젊은 몸으로. 그래가지고 소나무를 캐다가 심어놓은 나무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 1400년이 되도록. 그런 것도 한번 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나무를 그 심어놓고 이제 떠날 때 그 표시요. 심을 제자 소라무 써. 재송이라고 지어줘. 자네 이름은 재송이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가면서 교주키라 다리를 만나면 쉬어라 이렇게 넣어줘. 그래가지고 그 법을 받고 이제 가는데 요새는 다리가 흔하지 예전에 다리가 귀했던가 봐요. 해는 너무 치는데 다리 밑에서 빨래하는 처녀가 있어. 아주 용모가 단장하고 착한 그가 빨래를 하는 거 보니까 아 우리 스님이 저기서 쉬어가라는가 해보다 싶어가지고 야 말을 그 건네보니 아주 착해. 그래서 여봐라 내가 오늘 날은 저버렸는데 너희 집에서 하루 쉬어가면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아, 그러하셔. 85 노인이가 딱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 더구나 그 당시는 불교밖에 없는데 그러하십시오. 저 건네 우리 집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서 좀 그 허락을 맡으시오. 아니 네가 좀 허락해도
그러니까 뭐 지금 불교 믿고 또 큰 스님이고 나이가 80 노인이니까 허락을 했다고 그러시라고. 그러지 빨래를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정리를 한단 말이오. 빨래 다 끝날 때까지. 다 끝나고 스님 갑시다 하니까 진짜 가버렸어. 허락할 때 뱃속으로 들어가 본 거예요. 여러분도 문 열고 들어오라고 해야 들어가지 안 들어가. 이 주검승이 맞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생각하면 좋은 귀신이 이 주검승이 들어가고 나쁜 생각하면 나쁜 사람이 들어가 버려. 기왕이면 아들을 낳으려면 좋은 사람 낳아. 아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갔는데 그걸 모른다. 그래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야지. 화장해드려야지. 해드렸는데 그 길로 배가 불러. 근데 이제 다섯 여섯 살 되니까 배가 아가 놀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얘기할 거 아니야. 엄마 나 이상하다고. 어머니가 볼 때는 이걸 얼른 한다면 너 무슨 일 있냐 그러나 있기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누가 이거 거지 듣겠어. 큰일이다. 무남동녀 이제 외딸인데 그때는 명예를 소중히 여겼던가 봐. 남편한테 그 얘기를 가만히 합니다. 이 길로 빨리 가 죽이라고 해요. 세상에 옛날에 그렇게 명예를 소중히 여겼던가 봐. 꼼짝없이 죽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성인을 배가 배면 좀 달랐던가 봐. 시집가면 쓰려고 이게 폐물이고 뭐 다 장만해놨던 걸 남장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떠난다. 그래 못에 빠져서 이제 죽이라고 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날 좀 살래도 어? 그럼 주인이 죽이라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 날 죽였다 하면 될까 아이가. 그리고 폐물을 줘. 이거나 가져가라고. 에? 내가 집에는 안 들어올 테니까 날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누가 이렇게 지금도 아마 죽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라고. 그 길로 떠나는데 하도 예뻤던가 이게 그냥 그 수건대 노래 칠하고 그냥 떨어지고 남장을 입고 입고는 남쪽으로 내려와. 왜냐하면 그 지혜가 있었던가 봐. 남쪽으로 가야 겨울을 면할 거 아니야 피할 거 아니냐 말이야. 근데 그 겨울을 못 피하고 마구간에서 나버렸다. 우리 예수님처럼. 예? 예수님도 뭐 그 어디서 났다 가지 뭐 그냥 났다는데 우리 이제 오조 홍인대사도 그냥 마구간에 나버렸어요. 놀 때 여러분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봐. 그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 아프다 소리도 못 한다. 그래 원래 낳고는 그냥 옆에 개울에다 던져버렸어. 아침이 돼가지고 속에 내가 뭐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 보니까 온갖 짐승 새들이 알을 끄끄는 안았더라는 거예요. 모욕시켜가지고. 그때는 부끄럽다 하나도 없다. 얼른 그냥 모두 와서 그냥 젖을 주고 그랬다는 거라. 에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 부끄러움 없으니까 아무 집에도 들어가는데 참 진짜 그 지금 산 그 모습대로 지금 저 전신이 등신불이 되는데 아주 잘생겼더라고. 아마 나 그렇게 잘생긴 부처님 다음으로 잘생겼어. 근데 그 전설에 보면은 서로 젖을 주려고 했대요. 어떻게 예쁜지. 예? 막 모든 사람의 젖을 묶었게 컸어. 그런데 세 살 때부터 천재라. 어머니한테 글을 배우면서 어머니를 가르쳐. 예? 그걸 배우면서도 다 가르치는 거예요. 여섯 살 딱 되고 이제 일곱 살 될 때 어머니 나 갈랍니다 그럼. 가기는 어디 가면? 어머니 7년 전에 다리 밑에 노승을 기억합니까 그래. 다 알아. 7년 전 일까지 다 하는 거라. 그래 우리 스님이 열반에 들기 전에 어서 가서 내가 어? 우리 스님한테 인간을 맡아야 되니 우리 어머니 날 좀 이해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아들 낳고 싶게? 어머니도 훌륭했던가 어서 그래 찾아와서 도신대사 앞에서 저 재송이 왔습니다. 재송이가 누구? 하나도 안 믿어서 7년 전이나 그때 그래가지고 법받은 게 오조 홍인대사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요 그렇게 걸어갈 수가 없어. 근데 전신이 산이라 인물도 잘생겨야 되겠더라니까 못생긴 것보다. 옆에 이제 육조 해능대사도 있는데 그 해능대사하고 신수대사 그 사연 얘기하려면 오늘 너무 많은데 근데 어쨌든 이런 꼭 그 고든 얘기보다 이런 것도 뺄 필요 없어.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게 좋습니다. 무슨 학문적으로 그 안 맞아도. 그리고 이번에 그 스리랑카 가서 부처님 사리도 모시고 오고 말레이시아로 오면서도 내가 느낀 얘기요. 나도 이 법상에 올랐을 때는 사면사면을 갖춰서 쓰려고 노력. 중도 사상을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자를 뚝 들고 이렇게 뻑 하는 거
그게 다 그 톱으로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무진 진리가 있어. 일구에 증득하면 불조의 스승이요, 이구에 증득하면 인천의 스승이며, 삼구에 증득하면 자구도 부재다. 일구란 말하기 전에, 한 생각 내기 전에 알아버려야 돼. 그럼 부처님과 조사의 스승이고, 이구란 이렇게 빙그레 웃는다든가, 윽! 한다든가, 주장자 들 때, 여기에서 알면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고, 이렇게 구구하게 설명하는 것은 삼구예요. 삼구에 증득하면 자신도 구제 못해. 그러나 이 삼구가 없으면 일구, 이구는 죽어버려.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이 세 가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학자, 부처님이야 말할 게 있냔 말이야. 직절구는 불선이여, 적엽심리는 악을로 이루다. 나는 근본 뿌리를 끊을 지언니 가지를 따지 않겠다. 옛 조사 스님들은 그렇게 아주 그 법을 설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아주 고구정량의 설하시되, 그러면서도 다 중도사상을 벗어나지 않았어.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을 설하지 않았고, 방등경을 설하지 않았으며, 반야법화를 설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뭐 12년이 13년이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어? 부처님은 한 번에 다 설했는데, 중생들이, 후계 제자들이, 부처님 나는 이렇게 들었노라 하고 그 성질이 같은 것끼리 뭐 하는 것이 아함경이고, 일체 계고 아함경 아니요? 재행 무상이 방등경이고, 제법 무화가 반야경이고, 열반 적정이 법화경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리하는 것이, 나 오늘 아함경 설한다, 방등경 설한다 한 적이 없단 말이요. 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 깨쳐서 하시는 말씀은 경이라고 한단 말이요.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고집하지 말아버리, 몇 년, 몇 년, 그 중요한 게 아니요. 이게 부처님께서는 법상에 딱 오르실 때, 중생들 고구정령 다 근기에 맞게 해주되, 항상 그 갖춰져서 했단 말이요. 근데 뒤에 그냥, 뭐 경이 오르니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구업제수도 안 되고 무조건 믿어. 그래서 우리 부자든지 다 깨쳐서 상고부리 하와중생 해주시길 바라고. 근데 오늘 참 잘 듣고만 싹 망상 버려버린다. 법문 듣고 가버린다. 양과이라도 앉아서 생각을 좀 비워. 참선은 수투조사관이요 묘용신노절이로다.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관을 뜯는 것이요, 깨달으면 마음길이 끊어져야 된다. 조하고 미워함이 없어야 돼. 근데 그 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끝이 없이 반복되잖아. 근데 좋아하는 것도 병인데 미워까지 했어야 되냔 말이오. 예, 그러려면은 망상이 죽을 듯 할 때는 좋은 생각이라도 하란 말이오. 어떤 생각? 좋은 생각. 남의 잘됨이 나의 잘됨이오, 남의 슬픔이 나의 슬픔. 이런 자비정신, 좋은 생각. 그런 생각이 좋은 생각이오. 예, 그래서 이 공부는 가면 갈수록 몰라져서 깨치는 수가 있고, 다 배워가지고 깨치는 수가 있어. 제자 몇 가지를 다 통달해도 그것도 공부라. 잊어버린 공부도 공부지만, 다 속속들이 다 그냥 다 알아버려. 그것도 공부라. 참선만 무조건 옳다 이렇게 고집하지 마라. 뭐 백천산매 도는수라. 전부 산매 아닌 것이 없다. 독서산매, 연불산매, 선정산매. 전부 일만이 다 공부여. 그리고 나하고 직업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다 해서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보이는 것은 나의 모습이요, 틀린 것은 내 소리다. 에? 나는 우리 성철 스님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말이 너무나도 좋고, 그래서 그 대부분 사람들이 앞에 것은 모르고 그것만 외우는데, 오늘 결론으로 우리 큰 스님 그 말씀을 그 다시 깊이 새기는 의미에서 합장하세요. 원강이 보조하니 척과멸이 둘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관음이요, 들리는 것은 묘음이니, 보고 듣는 것 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시의 대중은 알겠느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원강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자리요. 원강이 보조하니 널리 비치니, 적과 멸이 둘이 아니란 말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단 말이요. 정멸인데, 정멸보궁 안에 부처님 계신 곳이 정멸보궁이에요. 중도사상입니다. 예. 근데 그 더 넓게 보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니오,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오, 지옥과 천당이 둘이 아니단 말이오, 일체가 둘이 아니단 말이오. 예? 적과 멸이 둘이 아니오, 보이는 것은 관음이라는 말은 보이는 것은 전부 다 관세음보살이단 말이오. 여러분 관세음보살로 전부 보면 얼마나 좋겠어. 세상이 다 가짜다 보는 게 좋아, 세상이 전부 진짜로 보는 게 좋아요? 앞으로 진짜로 보란 말이요.
진짜도 의심하고 그걸 못 써. 전부 다 부처님이나 뭘수록 여러분이 그 수준에 올라가고, 진짜도 가짜로 보더라고. 이걸 못 쓴다고 말이요. 에? 전부 내 모습으로 보지는 못할 만경, 에? 왜 가짜로 보냐, 그라. 지가 거짓말하니까 다른 사람도 거짓말을 보는 거예요. 원강이 보조하니 척과 미리 둘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전부 관세음보살이요. 들리는 것은 전부 부처님 법문이다 말이야. 묘음이란 말은. 보고 듣는 것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시의 대중은 알겠느냐.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말을 축소하면 본래 없는 인치 둘이 아닌지 분명한 이치가 있어. 이걸 설명하려도 많은 말이 필요한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어서서 깨쳐서 상고벌이 하와중생 하기를 바라고, 제가 그 인도 가서 한국 대표로 그 세계 불교 지도자에 가서 내가 이 법문 했던 것을 그 끝이가 하도 좋아서 내가 그것을 읊으면서 오늘 이 법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모두 합장하세요. 착양봉육 투도불한데 금요계안 물물사리로다 나 두부란데 어젯밤 꿈속에는 머리머리마다 붙여더니 금조계한 물물살이로구나. 오늘 아침 눈을 뜨니 물건물건마디 보살이로구나. 원관창에 처처주한데 멀리 창밖을 바라보니 곳곳이 주인인데 춘내 초엽 염염이리로다. 봄은 풀잎 따라오고 생각생각은 하나로다.